클래스가 다른 멘토들의 주식 특강, 주식 레벨업 클래스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 한 주간을 또 살펴보면 땡큐 마이크론이라는 또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만큼 오늘 한 주간 IT 투톱의 강렬한 시세 연출이 나타났는데요. 8만 전자를 목전에 두는 삼성전자의 오늘 하루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는 종목은 참 잘 가는데 왜 내 계좌는 계속해서 파랗게 멍이 드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궁금증과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계좌 회복을 위한 그 프로젝트부터 하나하나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좌 회복에 대한 프로젝트 김범준 멘토와 함께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선택입니다. 주식은 실전이다. 주식은 기준이다. 주식은 계획과 실천이다. 주식은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주식은 맥점이다. 주식은 즐거움. 주식 레벨업 클래스 오늘 함께할 멘토 소개시켜 드릴게요. 무너진 나의 계좌를 회복해 주겠다. 오뚜기 주식 선생님입니다. 바로 김범준 멘토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또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금요일. 네. 네, 금요일 방송 5시를 책임지고 있는 김범준 멘토입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봄의 기운이 좀 오는 것 같아요. 뭐 날씨도 그렇고 또 최근 또 스튜디오 걸어오는데 또 부근 또 개나리가 좀 피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 우리가 좀 생활에 뭐 전혀 신경 쓰지는 않았지만 결국 사이클은 돌면서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고 주식 시장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그리고 재작년 또 많이 힘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또 증시도 2700포인트를 또 넘었습니다. 2700이 어느 자리에서 좀 무너졌는가 보니까 거의 2년 만에 떨어져 있다가 아주 어렵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결국 증시도 이제 뭔가 이제 반등,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또 아직 좀 올라오지 못한 좀 종목들이 좀 많죠. 그래서 제가 이제 5시마다 이렇게 방송에서 하나의 팁과 이제 포인트를 좀 봐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번 이제 오뚜기 클래스, 레벨 클래스에서 오뚜기 선생님으로서 이것만 하나만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우리가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죠? 단기간 안에 뭐 큰 수익을 보든 아니면 장기간 안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고 하면 저는요, 그 종목들이 아닌 그런 기준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매매했던 습관을 하나씩 고쳐나가보자. 그 클래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계좌 회복이라는 좀 타이틀을 좀 거창하게 좀 지어봤는데 계좌 회복이라는 게 사실 쉽진 않아요. 그렇죠? 종목들이 뭐 30% 떨어진 종목들도 뿐만 아니라 뭐 반토막는 종목들도 요즘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종목을 왜 그걸 선택을 했으며 왜 그 부분에서 주식은 실수할 수 있어요. 주식은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뭐 매매하면서 어떻게 한 번, 두 번 아니면 뭐 계속 안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매매라면 계속 손실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주식이기 때문에 손실 본다고 해서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단지 내가 이번에 실수했던 그 방법을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실수를 한다 그러면 아 이거는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지금 많이 힘든 종목들 있으시죠? 그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까지 이 8주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또 열심히 가르쳐 드릴 거고요. 저의 기준은 또 다양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실적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요. 재료도 당연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많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기준에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이 부분만 보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니까 그 부분 오늘뿐만 아니라 한 8주 동안 잘 매주 금요일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그 일부 강의에서 우리가 흔히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그 포인트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뒤에 또 종목 상담하는 코너도 있으니까 잠시 후에 강의 코너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습관들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8주간 이 계좌가 좀 빨간색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하나씩 고쳐나가시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적 차트 재료, 그럼 한 주간 개인 투자자를 힘들게 했던 종목들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멘토님, 네. 한 주간에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종목을 꼽는다면 어떤 종목 좀 있을까요? 일단 여러 종목들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 대형주 한 종목과 대형주 또 소형주 한 종목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은 사실상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크게 관심도 없고 그리고 크게 종목들 들고 있지 않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지금 이 종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종목들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 종목을 우리가 힘들게 했던 종목들을 보면서 일단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원인을, 그렇죠? 원인을 파악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종목이 전혀 관심이 없고 또는 내가 들고 있지 않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다음에 이런 차트와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힘들게 했던 종목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바로 이번 주 계속 좀 대형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라든지 대형주 대부분 크게 떨어지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번 주 코스피가 2700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종목은 바로 예, 기아차라는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아차의 주가를 이게 뭐 단기간 흐름을 보는 부분인데, 자, 한번 좀 크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자, 과거 2021년도 이때 고점을 좀 뚫고 나서 21년도 고점을 신고가를 뚫었죠. 뚫고 나서 거의 기아차가 거의 2년 좀 넘어요. 2년 넘게 요 자리 박스권을 계속 행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기아차를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의 공통점은 결국 사상 최고 실적이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보다 영업이익과 매출이 더 높았습니다. 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상장사 기준 2등으로 했던 기업인데 이제서야 최근 밸류어 프로그램, 저 PBR 관련주로서 거의 2월달 중순부터 거의 강한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한 일주일 동안, 이번 주만 대략적으로 한 10% 가까이 좀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코스피가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기아차만 단독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던 부분인 거거든요. 일단 원인을 꼽자고 하면 첫 번째, 자, 여기서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그러니까 배당락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매물대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아차의 주가를 들고 있다고 하면 사실 9만 원, 8만 5천 원 이런 자리에서 사신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 밸류업 이슈뿐만 아니라 사상 신고가를 가니까 결국 최고점 뚫고 이게 13만 원 더 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나니까 대부분 또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13만 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서 더 갈 것 같으니까 들어갔겠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대형주뿐만 아니라 소형주도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네. 그동안 올라가지 않았던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지 않고 항상 신고가 또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런 자리에서 종목을 좀 들어가고 하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보면 뭐 이 종목이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결국 실적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실적 보기 전에 제가 이제 저번 주 금요일 날 강의했던 거 우리 앵커님 기억나시나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가장 봤던 부분은 종목이 추세가 올라가면 추세가 우상향 패턴이면 우하향 패턴하는 패턴보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결국 흔들려도 다시 올라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추세가 다시 꺾여가는 그런 자리에서만 우리가 좀 조심을 하자. 이걸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 지금 추세의 흐름만 보도록 할게요. 뭐 단기 파동 그런 거를 좀 제외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쭉쭉쭉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죽은 차트인데요. 그쵸? 우상향하는 차트. 우상향 차트 흐름이 좀 되고 있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이 종목이 아직은 추세 우하향이 아니고 우상향 중에 있는데 단기 흔들림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좀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봤던 부분은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자 전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11조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SK하이닉스보다도 높은 기업이 높은 영업이익을 좀 기준이 나왔고 반대로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제 증권사 리포트를 보시고 그런 내용은 없지만 사실 기아차와 비교를 해봐야 될 거는 국제 다른 나라의 또 국제 자동차 회사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앵커님 다른 나라의 또 유명한 자동차 기업들 혹시 뭐 알고 계시는 브랜드 테슬라. 있을까요? 테슬라 말고 좀 전기차 말고요. 내연기가 이런 차 내연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차 또 도요타 아니에요? 도요타 그렇죠. 네. 도요타가 지금 테슬라보다 좀 아래긴 하지만 자동차 중에서는 가장 비싼 종목이에요. 시가총액 비싼 종목인데 비슷하게 기아차와 도요타도 이제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공략을 하고 있죠. 근데 기아차의 그 가치로 보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가치를 평가할 때 PER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얼마나 비싸냐 싸냐라는 걸 알 수는 있는데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5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4.5배. 5배. 그러면 지금 도요타의 PER 기준을 보면 12배예요. 자, 그러면 도요타만 비교했을 때는 기아차가 저평가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만 비교했을 때는 비싼 종목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기아차의 마지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주로 이제 차트를 많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기 추세선을 21선을 많이들 보시는데 사실 이평선을 뭐 크게 안 보셔도 돼요. 이평선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21선 자리를 수시로 깨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번 떨어지는 패턴에서도 사실 좀 비슷하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대신 조심해야 될 건 있죠. 결국 이제 기아차가 우상향 패턴에서 추세가 이제 꺾여가는 자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뭐 자리를 보면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 랭코 차트인데 랭코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이제 추세의 흐름이 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아차 같은 경우는 11만 원 자리가 좀 이탈이 되면
떨어진다 보긴 그렇고 추세가 한번 밀리기 때문에 한 2, 3개월 조정은 좀 있을 수는 있겠다. 박스권 과거 일봉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과거 이때도 이 저점이 이탈하고 나서 대략적으로 지금 7월 달부터 한 11월 달 가량 한 2개월 정도 또는 3개월 정도 계속 횡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도 만에 하나 이 저점 11만 원짜리가 이탈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고 차트도 우상향이긴 하지만 추세 흐름에서 살짝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국 2, 3개월 이상 또는 횡보하거나 조금 우하향 패턴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렸지만 결국 핵심은 뭐예요? 핵심. 고점에서만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최고점에서만.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제가 핵심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고점의 기준이 좀 모호하죠? 어떤 거는 많이 올라간 게 고점 같고 어떤 종목들은 또 덜 올라갔지만 이런 부분이 제가 쉽게 가르쳐 드릴 거니까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주도 힘들게 했던 또 한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형주를 하나 봤으니까 소형주 바로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웰바이오텍 지금 종목 흐름으로 보면 사실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좀 많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힘들게 하는 종목들의 패턴들인 건데 사실 고점 대비 계속 떨어지면서 기술적 반등도 없고 그렇죠? 계속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 또 뭐예요? 갑자기 감사 보고서 이제 실적 이제 시즌이 이제 막바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네. 연결산 주주총회 정해 이제 일주일 전에 감사 보고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좀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같은 날 좀 변동성이 좀 컸고 한 20% 정도 그 전에 추세가 계속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 세 가지의 과정대로 아까 기아차대로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과거 한 작년 1월 달부터 한 6월 달까지 추세가 우상향이었죠. 그렇죠? 요 자리 여기서부터 1월 달부터 한 여기까지 우상향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보이시나요? 네, 보고 네네, 있습니다. 보이죠? 그리고 그러면 우상향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추세가 이제 꺾이는 자리에서는 종목이 그때서는 종목을 사는 시점이 아니고 아, 이 종목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 추세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일단 이 종목은 추세가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바닥에서 시그널, 그러니까 추세라는 게 결국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횡보했다 이런 게 추세인데 결국 지금은 떨어지는 파동에서 멈추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이 뭐죠? 아까 추세도 봤고 실적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실적을 좀 보는데 자, 이 기업이 19년도에도 적자, 그렇죠? 20년도에도 적자, 그리고 22년도에도 좀 적자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종목 같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적자는 아니지만 추세가 아직 우상향이고 조금 더 변동성은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은 괜찮은 종목이라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웰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추세도 좀 꺾였고 그리고 실적도 안 좋고 그런데 뭐예요? 바닥도 아직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 자체는 지금 분기 보고서 이제 뭐 사업 보고서가 잘 나와서 마무리돼서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바닥에서 충분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없다고 하면 이 종목은 우리가 어려운 종목. 그러니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면 안 될 종목이라는 판별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사실상 기준에 많이 안 붙는 종목인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종목에다가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돈을 더 사시고 그렇죠? 아니면 이 종목이 조금 바닥에서 좀 거래량 들어온다 해가지고 아 조금 평가를 높여볼까 이런 과정.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기준과 그리고 이제 실적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계속 포인트로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 네. 질문이 있는데 네. 웰바이오텍은 뭐 실적도 꺾이고 추세도 안 좋으니까 네. 이게 힘들게 했던 종목이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네. 기아차는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약간 숨고르기 같은 느낌인데 네. 이 종목이 왜 힘들게 했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인데 네. 한 번 더 이렇게 더 출렁거리는 이번 주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기서 이제 패닉이 좀 나올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재무제표만 본다 했을 때는 이게 뭐 상장 폐지다 이런 걸 논할 수는 없어요. 이런 걸 논할 수는 없고 결국 떨어질 종목이긴 하지만 여기서 손절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지금 저에서 아직 해결된 부분도 없고 바닥에서 시그널만 나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데 사실 만약에 이 종목이 저에게 종목 상담이 들어온다고 하면 힘들더라도 비중을 늘려나갈 건 아니고요. 조금씩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제 포인트를 보면서 비중을 좀 줄여가는 과정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지금 극과 극의 종목들을 가져왔죠. 아무리 종목이 싸고 그렇죠?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네. 이 종목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웰바이오텍이었고. 그렇죠. 웰바이오텍이었고. 네. 또 올라가서 최근에 급락은 있지만 네. 실적이 좋고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아직은 추세가 꺾이지 않았고 아직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다. 요걸 좀 말씀, 지금은 힘들지만 그 과정은 기다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한 주간 힘들게 했던 종목에 대해 웰바이오텍과 기아 차트를 비교해서 분석해 봤고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어지는 종목 고민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 진짜 멘토님, 이 종목이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종목 좀 도와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에 김범준 멘토라고 검색해 주신 뒤 여러분들 종목들 하나하나 사연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했던 사연들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오뚜기처럼 내 종목 일어날 수 없는지 있는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들 바로바로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888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혹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서 들어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뚜기 주식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계좌 회복할 수 있는지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강의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멘토님. 네. 계좌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네. 어떤 노하우를 배워야 하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 노하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아까 실수를 계속 줄여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교했던 차트들을 계속 보면서 이런 차트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고 또는 이건 지향해야 되는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실수를 하나씩 잡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제가 이제 오늘 좀 강의를 좀 준비했던 부분은 고점을 1분 만에 찾는 방법. 이 종목의 1분 만에 찾는 방법으로서 네. 좀 가져와 봤는데 너무 그건 궁금해요. 네, 너무 좀 포인트가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네.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게 좀 고점에 사더라도 더 갈 것 같아서 이게 종목을 샀던 그런 경우가 좀 많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샀다. 기아차 같은 종목. 그렇죠. 기아차 같은 네. 부분도 있고 뭐 여태까지 과거의 모든 네. 종목들이 사실 우리가 대부분 제가 종목 상담을 받아보면 네. 저점에 사서 좀 더 떨어져서 고민했던 분들보다는 네. 최고점에서 사서 이거를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고민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그게 더 많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좀 기준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을 어떻게 조금 책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어떻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연 동안 매년 이제 종목들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혹시 올해가 아니고 좀 앵커님 네.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 중에서 우리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약 몇 종목수가 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2,5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2,500개 최근에 좀 2,600개 정도 2,500개 네. 되는데 1년 동안 1월 1일부터요 네. 12월 31일까지 두 배 정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서 연말까지 약 몇 종목 정도가 한 두 배 정도 올라갈까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퀴즈입니다. 뭐 다섯 종목 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내이지 않을까요? 다섯 종목? 이내요. 두 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다섯 종목 이내. 대충 이내. 네.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거보다 많아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뭐 10배. 네.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해서 10배 이런 건 좀 어렵지만 사실 100% 가는 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전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우리는 다 어렵죠. 사실 네. 우리가 주식하면 다 어려운 내용이긴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 좀 물어보면 종목들 사신 거 보면 이미 두 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 사신 분들도 많고 다섯 배 이상 올라간 종목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요. 1년 동안 연말까지 100% 정도, 약 두 배 정도 올라간 종목이 약 120개 종목이 됐습니다. 되게 많네요. 되게 많죠. 되게 네. 많은데 사실 2,600개에서 120개다.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사실상 5%가 좀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내 종목이 만약에 10종목이라면 사실 한 종목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20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가 두 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확률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작년 말고요. 재작년 같이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는 1년 동안 한 두 배 정도 올라간 종목이 몇 개 정도 됐냐면 약 30개밖에 종목이 나오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정말 어려웠던 시장이었고 네. 21년도는 140개 그리고 19년도에는 80개 이런 수준으로서 결국 100개 내외에서 움직임이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에 하나 내 종목이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내가 1월 1일 주가가 1,000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내가 오늘 이거 종목을 사고 싶어요. 사고 싶은데 주가를 딱 봤는데 2,000원이에요. 네. 2,000원이에요. 그러면 1월 달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가 올라간 겁니까? 두 배 오르죠. 두 배 올라간 거죠. 네. 두 배 올라간 거면 지금 만약에 3월 달인데 3월 달에 그 정도 올라가 있으면 연말까지 그 가격이 지켜질 가능성은 사실상 5%가 안 될 수가 있다. 그걸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차트를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과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이제 벽산이라는 차트인데요. 작년 1월 달 주가가 한 지금 한 2,200원 정도 돼요. 이 자리가 이게 작년 1월 달 주가인 거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주가를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들. 박스권 구간 또는 거래량, 이렇게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 이런 종목들은 잘 안 보여. 잘 안 보죠.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보시냐면 거래량이 일단 터져야 돼요.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뉴스들이 많이 붙었겠죠. 재료가 있었죠. 벽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년도에 실적이 무려 180억 했던 영업이익이었는데 2년 전에 네. 작년에 거의 400억이 넘게 나왔어요. 와.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뉴스가 9월달, 7월달 막 나오면서 단기간 안에 몇 배가 갑니까? 대략적으로 4,000원이 가요. 그럼 2,000원 하던 주가가 한 올라가는데 사실 막 올라갈 때 우리가 종목을 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막 올라갈 때는. 어렵죠. 막 올라갈 때는 우리가 잘 안 사요.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못하시는 분들은 막 급등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제 뭔가 횡보하는 자리, 뭔가 눌림을 줄 듯하면서 이제는 뭔가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좀 보여진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죠? 두 배가 되고 또 세 배, 네 배, 다섯 배. 아이고 뭐 우리 김범주 멘토 말대로 네. 두 배에서는 고점인 줄 알고 팔았는데 3배 가고 4배 가더라. 이런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우리 주식에서는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확률만 보죠. 따진다 보면 벽산이 연말까지 2배 이상의 주가를 유지할 확률이 5%가 안 되는데 그렇죠? 2,600개 중에서 100개밖에 못 지켜지는데 그럼 저라면 요 자리에서는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종목을 사고 싶을 때 1월 달 대비해서 2배 이상 올라간 종목이 딱 있다 그러면 야 이거는 종목이 빠질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올라가면 아 이건 내 종목이 아니다. 그냥 오히려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달리는 네. 말에 올라타지 말라 이런 얘기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죠. 딱 두 배. 두 배. 두 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조심하자. 바닥에선가요? 1월 1일 대비. 1월 아 올해 1월 1일 대비로 두 배 이상 올라간 종목은 보지 않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들. 보지 않는 게 꼭 네. 그런 건 아닌데 실수를 거기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부분만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우리가 종목을 보면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월 달 주가가 언제 요 자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가격이 2,000원이었어요. 그렇죠? 2,000원. 자, 2,000원 가격인데 두 배 올라가면 대략적으로 한 4,000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4,000원 된 자리에서 이게 유지될 가능성이 제가 몇 퍼센트다? 5% 이내. 5% 이내다. 그러면 주식은 확률을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건데 네. 이 가격이 연말까지 4,000원이 유지될 가능성이 5%인 거고 4,000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95%라면 우리가 이 종목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보수적으로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조금 더 실수를 줄여야 되는 과정인 건지는 명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멘토님 궁금한 게 두 배 이상 오른 종목은 보지 말자고 했잖아요. 네. 그 두 배 이상의 기준을 잡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 두 배 뭐 정확하게 보면 뭐 50%라든지 네. 뭐 70%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다양하게 케이스를 나눌 수는 있을 텐데 네. 저는 일단 연 대비 두 배 정도를 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거기에 좀 타이틀을 좀 맞춰봤고 그리고 두 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대부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 지금 그러니까 모든 고점의 기준은 다들 기준 하시는 분들 다 달라요. 이게 뭐 고점이냐 저점이냐 이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냥 확률적으로 보면 그냥 1분 만에 딱 나오잖아요. 올해 1월달 연 1월달 주가 얼마고 현재 주가 딱 얼마인지 이거 비교할 줄은 다시 아실 수 있으니까 그쵸? 지금 1월달 주가는 만약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이 종목을 사고 싶은데 만약에 2,000원이라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아니면 조금 더 야, 이 종목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걸 보면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을 보는 게 좀 더 현명한 거 아닌가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례도 궁금한데 네. 한번 차트 볼 수 있을까요? 네,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전년도에 이제 많이 좀 핫했던 또 섹터 중에 하나가 뭐 또 2차 전지 업종들, 그렇죠? 배터리 업종들인데 배터리 업종들이 다 기대감도 있고 성장성이 있죠. 근데 배터리 업종들이 다 올라가고 나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죠. 또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 기술이라는 종목을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1년 정도의 좀 차트를 한번 펼쳐 보았습니다. 그럼 전년도 1월 달에 여기 앵커님 가격이 얼마죠? 여기가 잘 안 보이긴 자, 하는데요. 아, 52,000원. 그렇죠. 52,000원이 네. 이제 연 기점이에요. 연 기점인데 우리가 이제 하나 기술을 만약에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사실상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주식의 좀 고수분들 또는 주식에서 어느 정도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이런 고점이 그래서 대부분 주식에서 좀 실수라는 부분이 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지나가 와 봐서 이게 고점이라는 건 알지만 막상 이 자리를 돌아가 보면 사고 싶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분위기를 따른다 그러면 왜냐하면 2차 전지가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바닥권에서 쭉쭉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5만 원인데 그냥 제가 말한 1분 안에 고점을 좀 찾는 방법 중에 가장 부분이 뭐죠? 두 배를 찾는 거죠? 두 배를 찾는데 지금 두 배 넘었잖아요. 그럼 하나 기술이 만약에 10만 원이 넘어가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또는 추세적으로 고점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마음속에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사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이 종목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그렇죠? 때문에. 95%의 확률로요. 5%의 확률이 아니죠. 95%의 확률로 1년 동안 두 배가 올라갔기 때문에 물론 그 5%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주식에서 어느 정도 또 경험이 있고 하시는 분들 많은 거고 우리처럼 주식을 이제 접하고 또 많은 종목들을 우리가 들고 있고 또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인데 그럼 이 종목은 두 배 정도 올라갔으니까 이 종목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라고 좀 보는 게 맞겠고요. 그러면 지나가 보니까 이 종목은 고점이었고요. 물론 뭐 14만 원, 네.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10만 원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올라오지 못했고 오히려 전년도 스타트를 끊었던 이 5만 원 단가와 큰 차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분 동안 종목들을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네. 뭐 소형주들도 다 비슷한 패턴을 좀 가는데 자, 지니너스라는 종목을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종목도 또 여러 뭐 재료들이 있었긴 했겠지만 자, 차트를 우리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디서 살지 또 어디서 뭐 손절할지 이런 거 다 배제시키고요. 배제시키고. 어떤 종목을 살지 다 배제시키고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뭐예요? 실수를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 종목을 고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방법이니까 지금 작년 기준으로서 1월 달 주가를 일단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고 2,000원 단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4,000원 이상 올라가면 결국 이 종목도 단기 고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사고 싶어도요. 사고 네. 싶어도 딱 이 고점 4,000원이 돌파가 되면 자, 이 5,000원짜리에서 더 갈 것 같은 마음이 들다 하더라도 아, 평균적으로 우리가 종목이 한 95%는 두 배 정도 올라가면 자, 떨어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이 종목 자체는 아, 우리가 조금 실수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무리하게 들어갈 경우 또 실수할 경우 물론 이제 추세가 꺾였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전략 짜기가 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최고점에서 샀으니까. 평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적당 좀 됐으면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또 하나둘씩 보긴 하겠지만 사는 거 파는 거보다는 일단 고점에서만 좀 주의하자. 자, 두 배 정도 올라간 종목은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내 종목이 고점인가요? 라는 질문의 답변은요. 올해 1월 1일부터 고점까지 지금까지 두 배 이상 만약에 그 주가가 올라갔다면 무리해서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이유를 또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식은 확률 게임인데 저 멘토님 주식 클래스에서 저희 오픈 채팅방을 통해 또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가 원인을 파악을 했죠. 네, 원인 파악을 했어요. 네, 고점에서 실수하는 부분은 일단 어떻게 줄여야 될지는 일단 첫 번째로 확인을 했는데 확인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미래적인 지향인 거고 지금 현재의 솔루션은 뭐냐면 여기 고점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자, 그러면 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을 그러면 어떻게 탈출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또 고민도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재료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쉽게 풀어질 수는 없지만 요거를 제가 1시간 동안 제가 온라인 특강에서 고점 종목들을 조금 더 확률 높게 탈출할 수 있는 또 우리 그런 방법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 이번 주 다음 돌아오는 목요일은 그 고점 종목들을 어떻게 우리가 탈출해야 될지 그 부분에서 좀 다뤄볼 테니까 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참여 안내는 우리 앵커님께서 좀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지금 강의를 들었는데 제 종목의 고점을 탈출하는 방법, 좀 전략 좀 짜주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고점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예 기초부터 탄탄히 다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좌 회복 프로젝트 바로 오픈 채팅방 김범준 멘토라고 다섯 글자를 바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 나올 거고요. 거기 링크 클릭, 그리고 참여 코드 번호는 888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온라인 또 무료 방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계좌 회복을 위한 여러분들 탄탄한 전략들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요. 내 종목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 종목 상담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주식은 선택입니다. 주식은 실전이다. 주식은 기준이다. 주식은 계획과 실천이다. 주식은 실수를 줄이는 일이다. 주식은 맥점이다. 주식은 즐거움. 주식 레벨업 클래스, 여러분들의 계좌 회복을 도와드리는 프로젝트 되겠습니다. 김범준 멘토님과 함께 종목 고민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오픈 채팅방에 김범준 멘토 검색하신 뒤 8888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헤켈 크로스님 사연 만나볼게요. 뉴로메카입니다. 44,800원에 20% 비중인데요. 이거 매수한 기간이 정말 꽤 되는데 매일 앞으로 한 걸음 뒤로 두 걸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앞 다시 좀 갈 수 있을지 문의드려요. 그러니까 계속 뒷걸음을 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젠 내가 일어날 수 있는지, 이 오뚜기 같은 종목 뉴로메카 가능한 겁니까? 일단 가능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일단 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종목을 가장 첫 번째를 보는 이유는 뭐 결국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느냐, 뭐 떨어지고 있느냐, 일단 큰 흐름을 가장 먼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44,000, 거의 45,000원 부근이면 고점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항상 거기 위에 쌀 때 막 크게 올라갈 때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들어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실수하신 건데 결국 이 실수를 배웠으면 또 하나둘씩 우리가 배워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계속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추세를 보면 항상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네요. 그렇죠? 지금 바닥은 깨지 않고 저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최근 이제 로봇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과정인데 사실 저는 이 매물대를 어떻게 뚫을지가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이게 결국 오래 들고 가셨다면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더 갈 가능성은 높지만 사실 종목을 기다려서 이 45,000원 부근 본전가 그거 놓으면 일단 지금 들고 있는 비중 반매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더 홀딩하시는 거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는 계속 홀딩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 좀 홀딩하고 가시면서 또 투자 전략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사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초롱초롱 우리의 무진님 카카오 게임즈 들고 계시네요. 지금 3만 원대고 20% 진단 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 게임 섹터 전반적인 좀 업황도 좀 궁금하고요. 네. 지금 들고 있는 이 종목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뭐 모멘텀, 재료 이런 거 있을까요? 일단 게임 업종들이 이제 네. 실적들이 좀 좋아야 되는데 좋아야죠. 사실 그러니까 실적이라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2020년대 이때 우리가 외부에 좀 활동하지 못할 때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게임을 많이 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점에 대부분 실적이 피크를 찍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게임 업종들이 좀 올라오려면 사실상 실적이 올라와야 되는 게 첫 번째인 거고 업황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돼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뭐
NFT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붙었는데 사실 게임 쪽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붙을 거라는 건 쉽게 지금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단지 실적이 뭔가 좀 대박, 게임이 좀 어느 대작이 좀 잘 풀리면서 좀 흥행이 나오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황으로 본다고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떨어지고 있는 차트에서는 제가 항상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과거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종목이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또 떨어지고 추세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주식 초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닥을 잡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라리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서 물리는 게 낫지 떨어지는 종목에서 물리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을 또 깨면 거기서 지지 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하향 패턴의 종목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없어질 기업은 아닙니다. 뭐예요? 모회사가 대한민국 플랫폼, 그렇죠? 카카오가 모회사로 갖고 있고 결국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 사실 업황만 좀 좋아지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3만 원 기업 정도, 3만 원 자리는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물론 시간을 둬야 되겠지만 근데 이 종목이 이제 포인트로 본다 그러면 바닥이 좀 더 짚어야 될 것 같네요. 바닥이 한번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온 상태인데 네. 지금 이 저점 22,600원 요 자리가 깨질랑 말랑 하고 있죠. 요 자리가 안 깨지면 3만 원 정도 자리는 올해 6월 달 정도까지는 한 번 정도는 터치 가능하니까 그 안에서 비중을 줄여갔어요. 이거를 3만 원 단가면 그래도 바닥권이시니까 이거를 더 4만 원, 5만 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공부하신 다음에 바닥 패턴 공부하시고 조금 더 익절 라인 공부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조금 더 타점을 공부하시길 바라겠고 이 종목은 예, 탈출 목적으로 보면서 들고 가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출 목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3만 원짜리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긍정적이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범준 멘토님과 주식 클래스에서 함께 이 계좌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하나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계좌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어떤 하나하나 프로젝트가 실천되는지 좀 알고 싶네요. 네. 계좌 회복이라는 뭐 타이틀은 되게 좀 거창해 보여요. 거창해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지금 이제 저는 방송을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마다 방송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통방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더, 금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하나하나씩 배우다 보면 그게 계좌 회복의 첫걸음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노하우 소통방에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육은 제가 아까 고점 부분에서 네. 결국 실수하는 방법은 알겠으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간 분들, 들어간 분들을 또 어떻게 탈출하는지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 들어오셔서 강의 스케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열려 있는데 계좌 회복 진짜 왜 시장은 이제 좋은 일들만 있을 거다 이러면서 좋은 얘기들이 많지만 제 계좌는 계속 파란불인데요. 이게 뭔가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문제가 뭘까요? 고민이신 분들이라면요. 계좌 회복 프로젝트 먼저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김범준 멘토 검색해 주시고요. 클릭하고 참여 코드 번호 8888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계좌 꼭 회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여러분들 행복한 또 주말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